안녕하세요. 뷰티 유튜버 미네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요즘 사용하는 제품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신상들 가지고 메이크업을 하는 Get Ready With Me를 찍어보려고 해요. 최근에 날씨가 엄청 더웠다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좀 피부가 지금 제가 되게 예민한 상태예요. 최근에 스킨케어 제품을 바꿨는데 스킨케어 제품도 소개해드리고 요즘 제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 최근에 나온 신상템까지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스킨을 소개해드릴게요. 농산 부산물을 활용해서 환경 문제에 앞장서고 있는 친환경 브랜드 리원 스톨론 스킨 사용하고 있어요. 제품을 개봉할 때 살펴보니 박스도 친환경 박스에 분리 배출이 가능한 용기 수분 리라벨을 사용해서 환경까지 앞장서는 착한 화장품 브랜드라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점성분은 단 3개, 영양분이 풍부한 딸기 기능 줄기 추출물 73%로 만들어졌는데요. 딸기 기능 줄기는 딸기의 번식 기간으로 딸기의 영양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딸기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대부분 손질해서 버려지고 있다고 해요. 손질하고 활용되지 못하던 딸기 기능 줄기를 업사이클 원료로 활용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고농축 이지만 워터 타입으로 끈적임 없이 순하고 촉촉해서 탄탄하게 정돈시켜주는 스킨으로 피부 진정 효과에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최근에 환절기여서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고 예민했었는데 피부 진정 효과에 좋다고 해서 요즘 굉장히 꾸준히 사용 중이에요. 점성분이 적어서 그런지 확실히 민감할 때 순하게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가볍게 화장솜에 적셔서 피부를 부드럽게 닦아주듯이 사용하면 된답니다. 인공향을 사용하지 않고 본연의 향으로 부담 없이 익숙한 자연의 향이고 금세 날아가는 향이라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 스킨케어 제품을 부스팅해주는 역할까지 있다고 하니까 피부가 예민하고 화장이 잘 안 먹을 때 사용하기 특히 좋은 것 같아요. 23 이얼즈의 바데카실 D 각질 제거 및 진정 크림인데요. 화장할 때 각질이 살짝 올라와서 사용하고 있는 크림이고요. 이렇게 크림을 사용할 만큼 덜은 다음에 리원 스톨론 부스팅 스킨을 덜어서 이렇게 믹스해서 사용하면은 크림을 약간 로션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크림을 좀 로션처럼 바르고 싶을 때 이렇게 같이 스킨을 믹스해서 사용하면 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제가 요즘 피부가 예민해서 사용하고 있는 피부 진정 스킨케어 제품이고요. 피부가 예민할수록 너무 많이 바르는 것보다는 살짝 적게 발라주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겨울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을 연출해봤는데요. 요즘 잘 사용 중인 제품부터 새로 나온 신상까지 가지고 와보았어요. 저는 이제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나가볼 건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